안녕하세요. 디젤 집시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회사에서 노랭이 엔진오일도 교환도 하고요. 안전점검도 한번 싹 받고 아직까지 아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다는 확인을 받고 타임 리셋도 완료하고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을 실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브렌트포드입니다. 브렌트포드. 엊그제 눈이 제법 많이 왔었는데 이 도시가, 이 동네가 차들이 다니니까 뭐 도로는 금방 다 녹아버렸습니다. 내일 또 눈 소식이 또 있다고 하네요. 토론토 지역에. 아유, 올겨울에 참, 올겨울이 제 기억으로는 조금 늦게 시작됐거든요. 보통 일찍 시작될 때는 한 10월 말이나 되면 첫 눈이 오고 그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11월 중순경이나 11월 말경에 첫눈이 와가지고 그 눈도 쌓이지를 않고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녹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12월 아마 중순 이후부터 내린 눈이 쌓이기 시작했을 건데 지금 캐나다 중부 내륙 지방이 한 2주, 3주째 계속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타리오 이쪽도 참 눈도 많이 오고 겨울 되면 상당히 추운 지역 맞습니다. 아이스 깨끼 싣고 온타리오주 아이스 깨끼 상차 지역이 우드브릿지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냥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우드브릿지에서 아이스크림을 한차 싣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 위성도시 델타까지 운송을 할 예정입니다. 총 키로수가 4,800km 나오나? 4,800인가 4,900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토론토 다운타운을 막 진입하기 그 전에 있는 하이웨이 401입니다. 401 현재 시간 3월 1일 오후 저녁 7시 26분 지나고 있네요. 막바지 퇴근 시간인가 봅니다. 토론토
토론토 여기도 교통체증와 그렇게 뭐 유명한 교통체증까지는 아닌데 그 토론토 그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제법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 보였을 건데 저 오른쪽 백미라에서 뒤차에서 뭐야 쌍라이트를 탁 한번 쳐주거든요. 그 쌍라이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기서는 양보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깜빡이 켜고 들어온다 그러면 막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 쌍라이트 팍 치면서 막 아세라도 더 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그랬지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아무튼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그 쌍라이트를 뭐 번쩍번쩍하고 갈 때는 막 들어오지 마라 양보 안 해준다 하고 일단 경고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교차로 같은 데 서가지고 상대방 이렇게 서로서로가 연락 스탑사인도 없는 곳에서 멈칫멈칫 하다가 연락하고 내가 쌍라이트를 탁 켜고 야 니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간다 하고 쌍라이트 탁탁 치고 그래갖고 딱 이렇게 진입을 할 거 아닙니까? 한국 같으면은 만약에 쌍라이트를 쳐버리면은 상대방이 상대방에서 이해할 때 아 저 차가 내한테 양보를 해주는구나 하고 그냥 막 망설임 없이 바로 그냥 바로 진입해 버립니다. 뭐 그럴 경우가 뭐 그럴 경우의 수는 아주 많이 이렇게 드물겠지만 또 사고락 하는 게 날 때 보면은 진짜 의의 없이 나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신호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서로의 그러니까 사인이 신호 어떤 그런 사인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쌍라이트는 여기서는 양보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주로 뭐 양보의 의미로서는 일단 뭐 야간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를 잠깐 한번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껐다가 탁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뭐 비상 깜빡이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착착 이렇게 켜주거나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고맙다는 인사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를 네 앞에 이렇게 긴가 넣어줘서 고맙다. 아무튼 이 앞에 이렇게 뭐에 키워 넣어줘서 고맙다 하고 그럴 때는 미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요 가운데 여기 미등이거든요. 트레일러 미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는 상관없고 트레일러 쪽에 미등만 이렇게 깜빡이는 거거든요. 저게 여기 왼쪽 여기 보면 스위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 스위치를 한번 탁 눌리면은 트레일러 미등이 한번 쫙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사인을 뜨는 사람도 있고, 고맙다는 인사는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트레일러에 미등을 한번 껐다가 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저 뭐야 포웨이 플레셔, 저 포웨이 플레셔라 그러거든요. 한국 같으면 뭐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를 잠깐 이렇게 몇 번 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로 야간이든 뭐 대낮이든 쌍라이트는 낮에 켜도 약간 상대방이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쌍라이트를 상대방이 켜고 갈 때는 양보해 줄 테니까 들어온나 하는 그 말입니다. 한국처럼 공격적인 의미, 어그레시브한 그런 사인 아닙니다. 요즘은 언제나 뭐 몇 년 사이에 뭐 예전보다는 더 많이 뭐 교통 문화도 더 많이 발달되고 안 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몇 년씩 캐나다에 있다가 한 번씩 한국에 쉬러 한 달이나 한 두 달 정도 쉬었다 나오고 할 때 한 2, 3년 만에 한번 들어가고 그러다면은 한국에서 핸들을 잡으면은 운전을 잘 못하겠습니다. 뭐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하는 말이, 아니 캐나다에서는 운전을 잘 하면서 한국하고는 운전이 왜 이렇게 서툴러 하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럽니다. 아니 깜빡이를 켜면은 내 뒤에 있는 차들이 양보를 해줘야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양보도 안 했는데 막상 이리 들어가기가 뒤통수가 너무 따가운 겁니다. 알아서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하는 그게 한국의 운전 아닙니까, 그죠? 고비 코리안 BBQ 고비입니다. 고비 반갑다 한글, 어서 오십시오. 김치찌개 한 개 12달러, 감자탕 11달러, 순두부 11달러. 대패 삼겹살이 19.99, 우삼겹이 20.99, 벌집 삼겹살이 19.99, 안창살, 벌집 양념, 안창살하고 김치찌개를 하나 먹어요. 창살 2인분 시켰습니다. 기본으로 된장찌개하고 계란찜하고 밥하고 나왔네요. 오늘은 제법 뭐 바깥죠 오늘은? 맨날 서양식만 이렇게 먹다가 혼자서 죄송하지만은 조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소주 하나 받으세요. 소주 받으세요. 어떤 걸 드려요? 뭐 있습니까? 다미슬라우 봄처럼. 그건 없죠. 뭐 좋은 데는 없죠. 좋은 데는 없죠. 그럼 처음처럼 하는 거죠. 처음처럼. 예. 양주입니다. 양주. 캐나다에서 마시는 양주입니다. 양주. 일상 스탠바이 하고 한잔 하겠습니다. 먹었습니다. 소주는 제 딱 정량 1병 한 병 한 병 딱 했고요. 오늘 밤에 잠 잘 오겠습니다. 밥도 다 배웠고요. 문제는 고기를 마무리 못 지었네요. 2인분이거든요. 1인분이 주문이 안 된다더라고. 1인분 하고 딱 한 반 정도만 내가 딱 그까지가 내 정량인가 봅니다. 참고로 디젤 집시에 그 개똥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마리가 그리가.
아무튼 저는 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마늘을 담어야 사람이 되는데 마늘을 오늘도 담으면 무섭니다. 마늘 빨리 먹고 빨리 바로 빨리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간만에 포식을 한번 했네요. 양이 작아가지고 저는 오면 다 못 먹습니다. 그래도 제 정량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막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큰일인데 이렇게 저는 오늘 저녁은 잠깐 사치를 조금 부려봤습니다. 맨날 살던 데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사치도 부리고 그래야지 뭐. 여기서는 이게 사치입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매 끼니마다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아무튼 뭐 그런 반찬들 아닙니까? 그냥 뭐 김치, 양파, 파절기, 뭐 마늘, 고추, 오뎅.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항상 차려놓고 먹는 게 이게 진짜 사치입니다. 사치. 차라리 여기서는 저 뭐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 스테이크 먹는 그게 주식이겠죠 여기서. 그런데 스테이크는 우리 맛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가끔씩 한 번씩은 뭐 먹을만 합니다 스테이크도. 근데 참 웃긴 게요, 여기 살다 보니까 한 번씩 그 햄버거가, 저는 캐나다 햄버거는 A&W 햄버거를 좋아하고 미국 햄버거는 뭐 파이브가이스라는 그 햄버거가 있거든요. 그 파이브가이스가 저 밴쿠버 다운타운에는 하나 있더만은 뭐 다른 지역에는 거의 안 보여. 미국 가다 보면은 미국도 트럭스탑에는 파이브가이스가 없는데 저 뭐 타운이나 저 시내 같은 데 보면은 파이브가이스 햄버거 집이 있거든요. 근데 A&W나 파이브가이스 그 햄버거는 한 번씩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삭삭 이렇게 뭐 듭니다. 아이고 오늘은 밥을 조금만 거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저녁도 조금 거하게 먹고 소주도 1병을 했더니만 확실히 한국 사람 입맛에는 소주가 제일이야. 어떤 때는 잭 다니엘보다 더 입맛에 와닿는 것 같아 소주가. 아무튼 오늘 소주를 1병 한 관계로 여기서 그냥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럭 드라이버는요 아무데나 차 댈 곳만 있으면은 거기가 자기 보금자리 됩니다. 여기서 자나 뭐 어디서 자나 뭐 일단 차만 뭐 불법 주차만 아니면은 어차피 차 안에서 자는 건데요 뭐.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9시까지 푹 자고 10시나 돼가지고 한 20, 한 2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 우드브릿지까지 아이스크림 창고까지 내일 아침에 이동해가지고 내일은 아이스 깨끼를 싣고 우리 동네로 밴쿠버로 고고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